안녕. 응? 야, 저거 어서 왔어. 첫째는 깊이, 둘째는 깊이 플러스 팔꿈치. 재수 없으면 뭐가 더 추가될 수가 있다. 재수. 너네 허리 꺼지는 허리 엉덩이. 발톱 같은 손톱 같은 사선으로 깔려 있는 엉덩이 이렇게 되잖아. 엉덩이 빠지지. 가슴이 올라가. 또 어깨 안 찍히지. 딱 그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쩌다가 이런 이미지가 됐을까. 형님 원래 회전 안 했어요? 네, 뭔가 사람들이 저기 밖에 몸풀고 있어. 네, 자전거 조심.
긴장했어 얼굴이. 어? 아. 못 봐도 돼요 저거. 괜찮아요. 아무리 못 봐도 저는 괜찮은 정도. 괜찮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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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 받았습니다. 네, 윗몸 일으키기 일단 만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7점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수강생들한테 연락 많이 받고 해봤을 때 팔굽혀펴기 시험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센서 높이도 낮아지고 팔꿈치 피는지도 많이 보고 해서 이번 팔굽혀펴기 7점 받은 거는 9점, 10점 받은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선방했다 정도를 넘어서 네,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서울청 같은 경우에 악력 100m, 1000m 이렇게 보는데 사실 1000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만점이 완성이 돼 있고 악력이랑 그 다음에 100m 남았는데 사실 악력도 정규반 다닐 때도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운동보다는 회복이랑 감각 올리고 그 다음에 100m는 부상 없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몸에 익히는 느낌으로 가면은 40점 넘는 좋은 점수 충분히 받을 것 같습니다.